32년 만에 여자 최종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여자 기계팀을 정말로 떠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여성 선수는 해외 훈련 일정이 겹쳐서 아버지이자 원조 동아이신 영웅철 교수님께서 대신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 뒤에 보시면요. 포토볼에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따님이 올해는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네, 본선이나 동아이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여선영 선수는요, 다카에서 탈리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무려 32년 만에 여자 최종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여자 기계팀을 정판으로 떠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여선영 선수는 해외 훈련 일정이 겹쳐서 아버지이자 원조 동아이신 영웅철 교수님께서 대신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 뒤에 보시면요, 포토볼에 다양한 동아이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게 혹시 보이게 잡으시고. 동아유성 여성 선수를 탈출시킨 아버지이다. 동아유신 영웅철 교수님의 긴다가 터집니다. 여성 선수가 무전표정 동아유신이면서요. 그리고 한국 여자 선수의 공부에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